감사합니다. 예, 항상 김희혁 박사님이 이제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이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대학 캠퍼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을 국민운동과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전파함이 바로 항상 김희혁 박사님이고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때는 겸손 모습이가 그지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국제화에 큰 공헌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김희혁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심대평 대표님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심대평 우리 지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충청남도 대전시장도 한 번 하셨고 임명제 충남지사를 한 번 하신 다음에 선출직도지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명실 상부한 살아있는 역사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고 그리고 충청인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충청도민이 신대평사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심어있는 모든 나무 뿌리 하나하나 세워져 있는 근거 하나하나에 신대평 지사님의 눈길과 사랑과 손길이 거쳐가지 않을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 지사님 제가 긴 양력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청와대 행정수석 역임하셨고 그리고 대전시장님도 말씀드렸고 국회의원도 중점으로 공조해서 이제 재정위원으로 당선되셔서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실 때 아주 뛰어난 공로를 발휘하시고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표 지휘관님 지금은 국민중심연합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경륜 있고 중국권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신대평 지사님의 이제 도지사로서의 신대평 지사가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 또 전당 대표로서 신대평 대표의 정치적인 식견과 전해 그리고 2012년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전국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중국과 특히 중청인을 대표하는 정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청인이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라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대평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